네, 할리우드에 진출한 가수 비가 또 한 번 세계에 그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비가 출연한 우리나라 홍보 광고가 어제 미국 뉴욕에 썰린 아드리안 어워즈에서 여행 서비스 부문 1위인 금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51번째를 맞은 아드리안 어워즈는 세계적 권위의 광고 마케팅상인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자체 제작한 이 텔레비전 광고는 비를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6개월에 걸쳐 제작됐으며 비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대사로서 지난해 이 광고를 촬영했는데요. 이 광고는 지난해 4월부터 아시아 주요 국가를 비롯해서 유럽과 북남미 등 전 세계 85개국 총 10개 TV 채널을 통해서 방영됐습니다.